와, 방어 두 마리 걸렸다. 어, 시장 고등어 나와. 고등어야? 어, 시장 고등어. 우와. 어, 호키 형님 히트. 어, 나 히트. 잠깐만. 아, 히트. 잠깐만, 호키 형님 히트. 자,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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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대상어는 삼치, 방어, 고등어. 자, 회유성 어종 다자바나씨를 오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뭐야, 삼치 누나 누나 해줬죠? 잡으셨을 때 잠깐 한번 던져야겠다. 제 주특기 여러분, 잠깐 채비하실 때, 아니 저기 물고기 뺄 때 히트. 와, 바로 히트. 바로 히트. 바로 히트입니다. 아, 앞에 멸치대 왔네요. 샤! 낚시 뭐 별거 없죠? 샤! 삼치 하나 잡고 갑니다. 네요. 편집. 어, 후기 형님 히트. 어, 나 히트. 잠깐만. 아, 히트. 잠깐만, 후기 형님 히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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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삼치 밭이네 여기. 슈아. 후기 형님 더블 히트. 어, 조심히 잡으세요. 더블 히트. 삼치가 이렇게 푸대접 받아도 되는 거야? 왔어! 히트! 영자님이 별풍선 좀 쏴주세요! 오, 얘 힘 좋다. 삼치 아닌가 본데? 오! 잠깐만! 삼치 아닌가 본데? 와! 방어 두 마리 걸렸다! 메탈 하나에 방어 두 마리! 미쳤다. 이거 레전드다. 메탈 하나에 방어 두 마리. 메탈 하나에 방어 두 마리. 오케이, 오케이. 카드 달면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화이트!
지금 본류대가 있는 곳까지 캐스팅이 되는데 딱 거기서 입질이 와야 되는데 안 오네. 이게 본류대랑 지류대를 따라다니거든요 삼치는. 그걸 참 좋아하는데 안 오네 안 오네. 아, 탱이형님 어서오세요. 연속구독 감사합니다. 화이트! 오호. 어우, 깜짝이야. 아이, 발 밑에서 깜짝 놀랐네. 쉬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클은 로드는 블랭크웍스 프로젝트 에깅 46 에깅 때입니다. 862M 때 그리고 릴은 22 스텔라 C3000 MHG 라인은 루어 팩토리 12합사 1호 초크리더는 베이지 FC 45 그리고 메탈은 알리표 30g 크롬 메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산 산상 쭉 50마리도 안 나대요? 사리물대라 그래, 사리물대라. 어, 아닌데? 군산은 사리물대에 잘 나온다겠는데? 희한하네? 그게 선단마다 다르지 않아? 배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 한 명, 두 명의 조가를, 군산 전체 조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많이 잡았을 거고, 누군가는 조금 잡았을 거고, 어딜 가나 다 똑같습니다. 오우, 발 밑에서, 와, 진짜, 발 밑에서. 발 밑에서 나오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서해 로비제이 뼈대삼촌입니다. 오늘은 저의 고향, 보령권으로 이렇게 방어. 삼치 탐사를 나와봤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방어 소식이 많이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포인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제도 출조하고 오늘도 이렇게 출조를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낚시를 진행하는 곳은 원산도. 원산도의 조그만한 슬로프에서 이렇게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원산도 어디를 가도 지금 삼치랑 방어가 다 붙었다고 합니다. 고등어까지. 고등어도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30 정도 되는 녀석들도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아까 옆에서 같이 낚시하신 조사님이 또 30 정도 되는 고등어를 이렇게 한 마리 잡으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장비 챙기셔서 파이팅 있는 낚시에 또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럼 또 우리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피딩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낚시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사이즈 된다. 아, 터졌다. 아, 사이즈 된다고 나 지금. 아, 일부러 후킹을 한번 더 했거든. 아, 사이즈 좋았는데 메탈 좀 바꿔올게요. 어, 시장 고등어 나와. 고등어요? 어, 시장 고등어. 우와. 우선 메탈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선 주차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게를 치러 가겠습니다.